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었고 어린이 보험 탑 클래스에 들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심이 되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급이 일단 보류가 된다. 네, 의료 자문을 시작해야 한다. 의사 이름도 없고 직인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 의료 자문 문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코미디예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그 진단에 부딪혀서 이름 모를 의사의 소견이 붙었을 때 소견이 진단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자문이든 간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짜여진 보험설 기준에 따라서 그냥 안전에 대한 자문인 거죠. 꽃피는 5월,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바쁜 유현이 엄마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10개월째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빠이빠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3살이요. 22년생. 네, 22년 9월생이에요. 아이는 많이 괜찮으세요? 네. 네, 컨디션도 좋고 먹기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아기가 좀 자주 잔병치레 한다고 할까요? 네, 면역력이 좀 떨어진 건지 자주 아프기는 해요. 뭐 감기라든지. 작년 5월 갑작스런 고열과 발진에 시달렸던 유현이.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나아지지 않자 급기야 한 종합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3일 뒤에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도, 40도 막 이렇게 이제 뭐 발진도 생기고 입 안이 다 헐고 애기가 상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입원 치료까지 하고. 관상동맥의 확장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치료 과정에서 방문한 두 상급 병원 모두에서 동일한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가와사키병. 여러 증세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진짜 아기가 열이 나거나 조금 많이 아파서 칭얼대거나 하면 신랑이랑 막 고민해요. 응급실로 가야 되나? 네,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비상인 거죠. 아이의 상태가 안정된 후 한숨 돌린 수진 씨는 아이가 가입했던 보험에 가와사키병 치료비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보험 담당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보험금 지급을, 말 그대로 보험 지급을 위해서 의료 자문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아, 그럼 동의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어요. 의료 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그 질환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보험 사기나 과잉 청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료 자문에 동의하고 일주일쯤 후 자문의 소견이 적힌 의료 자문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자문의 소견은 가와사키병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폐렴이란 겁니다. 진료 기록만 보고 판단한 그 결과는 아이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진단을 뒤집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했던 게요. 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두 의사가 기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다양한 이유들. 약관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광상동맥 확장이 이제 몇 센치 이상이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태클 걸었던 게 피 검사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클을 걸었던 거는 고열, 딸기열 뭐 이런 증상들 그거 가지고 또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큰 병을 대비하기 위해 태아보험부터 이어오던 보험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험금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하나 증상을 다 취합을 했어요. 한 병원은 가가지고 아기가 눈 충혈이나 이런 걸 인해서 안연고를 발급받았던 그걸 회의서를 떼고 또 한 병원은 가가지고 아이가 수족구, 그러니까 발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 안에 염증이 생기고 했던 거. 증상들을 다 하나하나 진단서를 발급해서 그거를 청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의료자문에 나왔던 폐렴이다. 그래서 지급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된 의료자문 회신서. 아이를 직접 진찰한 적 없는 자문이가 진료 기록만 보고 작성한 겁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소아과 병원. 소아과 전문의에게 가와사키병 진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증후군이라는 거는 증상적인 걸 모아둬서 진단명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시간 차이를 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두세 개만 의심이 돼도 대학병원을 저희는 전원을 시켜요. 가와사키는 보신 선생님이 가장 확실해요. 어떤 의료자문을 보낸 거고 도대체 그 의료자문 내용은 누가 적었는지도 좀 많이 궁금하게 되었고 그냥 현대해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어떤 뭐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악용했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자문 회신서에 나온 병원으로 직접 찾아간 수진 씨 부부. 그 병원에 있던 가와사키병 전문 의사에게 아이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거는 광상동맥이 확장이 되면 그거는 가와사키다. 어디 병원을 가고 어딜 가도 가와사키라고 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초진 차트를 떼니까 그 의사분이 밑에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가와사키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진단을. 수진 씨 부부에게 그리고 진료 기록에서 의사는 가와사키병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명확한 답변을 미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지금 전화 건 당담자분은 자리에 안 계신가요? 아, 예, 오늘 교육이라서 자리에 없는데요. 아기 것 때문에 지금 그 가와사키로 계속 네, 논쟁 중이어서 오늘까지는 좀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었거든요. 의료자문을 갔다 왔던 그 병원을 저희가 가서 가와사키라는 내용을 받아갖고 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작년 6월 달 거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보험금을 청구한 지 약 10개월. 보험사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가 보호자인데요. 아, 네. 네,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나요? 잠시만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동일하게 진단 부적정으로 나왔고요. 고개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의사의 진단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의사고 자기네들이 결론 내릴 거고 다 알 건데 병원 가서 의사 진단 받아오면 뭐예요?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걸.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의료자문의 결과가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진단서보다 우선시된 순간 보험금 지급은 거절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말도 안 되는 의료자문을 시켜서 네, 다른 병명을 지어낸 다음에 고객들한테는 통보 형식으로 주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서 건넨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 개인이 이렇게 대기업과 싸운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진짜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죠. 조수진 씨는 아들을 직접 진료했던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주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이 소견서에는 가와사키병의 특성상 진단 당시 주치 소견이 왜 중요한지 또 첫 진단을 내린 병원이 가와사키병에 관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곳인지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견서 말미에 주치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의 태도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반면 의료자문 회신서에는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자문의가 진료 기록만으로 판단한 소견만 있을 뿐 자문의를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진료 기록만 보고 판단한 자문 회신서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을 뒤집고 다른 내용을 적는다면 거기에는 책임 있고 신뢰할 만한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서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의료 자문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금융감독원 앞. 발달 지연 아이를 둔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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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는 R코드! 자문의는 F코드!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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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그동안은 실손보험이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부당하게 느끼는 거는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를 하고 대면을 하는 주치의의 진단을 믿지 못한다면서 실체도 확인할 수 없는 자문의의 의견만이 자기들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부당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민이는 3년째 발달지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통해 발음을 교정받습니다. 무슨 색깔이야? 주황색. 그렇지. 다시 해볼까? 초. 초록색. 초록색. 초. 초. 선생님이 치우 소리 날 때 어떻게 혓바닥 불려야 된다고 그랬어? 바람.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뎠던 우민이 결국 영유아 검진에서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돌이 될 때쯤까지도 아이가 엄마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옹알이는 엄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아이가 말이 늦은가? 늦나? 미안도 했죠.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과거에 내가 했던 아이한테 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약간 후회로 남는다고 해야 할까요? 치료를 시작한 지 9개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았어. 다음에는 남아 있는 문제는 부정확한 발음. 또래 아이들과 달리 발음도 수학 공식처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아, 시옷이랑 쌍시옷 어떤 소리가 달라요? 어떻게 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세지는 거야. 잘 봐. 이렇게요? 선생님이 다르게 해볼게. 사, 싸. 이렇게. 사, 치사. 내가 이 혀를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힘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친구가 제대로 획득하지 못했으면 지금 치료사가 어느 쪽을 짚어서 발음해야 되고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이제 획득해서 발음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치료센터에 오가는 일은 엄마에게도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그래도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를 멈추면 아이는 그냥 그 상태에서 고착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이 치료를 조금 줄일지언정 멈출 수는 없었죠. 치료를 멈추면 아이도 멈출까 봐 엄마는 치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열악합니다. 실손 치료비가 중단되면 치료를 줄이거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지방이라서 그나마 치료비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60~70만 원 정도 나갔던 거죠. 실비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었죠. 작년 3월 지아 씨도 보험사로부터 의료 자문을 위한 현장 실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 실사 나오면 뭐뭐 하는 건데요? 의무 기록 확인한 다음에 고객님 여기 저희가 필요하게 의료 자문까지 진행을 해서 접종 진단 코드를 확인해 볼 겁니다. 제일 현장의 종합병원 전문의한테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우민이의 진단 코드는 R62.9.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질병 분류 기호입니다. 실손보험의 적용 여부는 이 질병 코드로 결정되는데요. 알파벳 R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증상이 보일 때 부여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언어 지연이 계속되면 질병 코드 F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신발달 및 행동장애 범주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이 F로 시작하는 진단명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민희의 의료자문 회신서입니다. 진료 기록만 보고 판단한 자문희의 소견은 R이 아닌 F였습니다. 그때 진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네. 왜냐면 아이를 데리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울기만 하고 근데 또 아이한테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의료 자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지아 씨. 이거는 무슨 약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정신과에서 먹고 있는 약이고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너가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한테 화를 계속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피카츄. 피카츄예요? 그거 들으면 올라가요. 또 딴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말고는 저 가을 이런밖에 없는데 그 인구 이런 거. 매일매일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아이. 치료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자문의의 소견이 주치의의 진단보다 우선시되는 의료 자문에 대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의료 자문에 대해서 기사를 쓰신 적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런 보험사 관련해서 기사를 쓰신 적이 있으신 분을 열심히 검색을 해서 메일 주소들을 모았죠. 모아서 그분들께 다 발송을 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지아 씨가 직접 선택한 진료과에서 의료 자문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의료 자문의 결과가 다시 주치의의 진단과 같은 R코드로 된 겁니다. 같은 환자, 같은 진료 기록. 다른 점은 지아 씨가 진료과를 재활의학과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1차 의료 자문 끝나고 어느 과 갔다 왔냐고 캐물으니까 네, 정신과로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줬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신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면 1차에서 이미 F가 나왔기 때문에 2차도 정신과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보험사 측 주장은. 장애 판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언어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재활의학과를 비롯해 5개의 과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중 발달지연 아동을 진료하는 세 진료과에 전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치약 연령 만 0세에서 만 6세까지는 뭐 뇌과학에 따라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뇌가소성이라는 게 있고 발달은 계속 진행 중요한 발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잘 따라가게끔 도와주는 치료를 처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R코드를 주로 사용하고 저희는 일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하면서 아이의 발달하는 과정들을 계속 봐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를 사실 많이 해요. 그게 뭐 일시적인 진단 코드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전제 하에 그리고 발달하는 과정이라는 생각 하에 알코드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사가 처음 자문을 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F코드들은 다른 과 선생님들은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덜 내리시겠죠. F코드는 정신과와 관련된 코드들이니까. R코드는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보통 정신과에서는 R코드를 잘 쓰지 않는다. 안 쓰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R코드는 원래 잘 쓰는 코드가 아니에요. 질병 코드가 아니니까. R코드가 있는지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방에 합병자 있어서 그때는 R코드는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는. 갈코드는 합병진단. 진료과에 따라 질병 코드를 결정하거나 진단하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애 코드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정신과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F코드가 나가야 사실은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애코드를 받는 게 실손보험사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과를 가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수치아가 잠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연과 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A라는 과에 갔을 때 보험금을 줄 가능성이 높고 B라는 과에 갔을 때 보험금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B라는 과에 유도할 그 공산이 크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그냥 전략이 이루어진다. 약관상 F코드는 실손보험금 면책코드. 보험사는 F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료자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달 지연을 보는 과들이 대부분 소아과, 뭐 정신과, 그리고 재활의학과 이런 것들이 다 그 발달 지연을 볼 수 있는 과들인데 자문 동의를 하면 무조건 정신과에서만 진행한다고 실제 담당자하고도 통화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협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답정 너. 답이 딱 정신과, 소아 정신과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들 그러면은 병원도 고객님이 알아봐라. 대신 과는 소아 정신과다. 그냥 어디 병원을 가도 정신과. 그러니까 답은 정해진 거예요. 발달 지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 제도를 남용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기준으로 한 1,000건 정도가 이제 그 의료자문을 간 케이스입니다. 한 50% 정도는 또 의료자문 이후에도 R코드가 적정하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50% 정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료자문 제도가 어떤 그 부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되는 건 아니다. 저희가 뭐 판단해서 정신과 의학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자문의료 중개기관 자체가 자료를 보고 적정한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1년 이상 지연됐으면은요, 단순 언어 지연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제 언어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정신요법료로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 발달지원 아동에 대한 전체 의료자문 시행 건수 중에서 정신과에서 발달지원 아동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는 왜 안 해주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협의 절차를 거쳐서 재활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도 그 부분에 대한 그 회신을 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을 최대한 구해야죠. 혹시 대략적인 비율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전후해 최근 5년 동안 발달 지연을 겪는 환자 수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발달지연 환자의 상당수가 0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만 6세 이전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해야 이후 발달 지연이 고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의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진료과 선택마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 의료 자문 절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모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자녀의 치료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비단 발달 지연 아이들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의료 자문 제도를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와 과잉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의료 자문의 필요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 거부할 순 없을까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호. 대영 씨는 준호가 발음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이 교. 교실. 교실과 관련된 그렇지. 판. 칠판이 있어요. 판은 정말 잘 썼어. 좀 비뚤하지만 그런가 봐. 저 그룹 치료라고 해가지고 아. 동년배 애들끼리 세 명이서 아. 했던 거거든요. 아니 세 명 다음에 더 많아. 나중에 다섯 명이 했지. 네. 근데 백희 씨에서 저 꼴등이에요.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준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대영 씨. 그래서 늦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통보했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려면 의료 자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확인 절차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 의료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계기는 이게 아무리 불리한 것 같아도 자금줄이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애는 치료는 계속 받아야겠고 돈은 지금 못 받으니까 계속 말라가고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을 한번 믿어보고 가는 게 제일 큰 거죠. 작년 7월 이후 보험사는 준호의 치료비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치료를 이어왔지만 오래 버틸 순 없었습니다. 의료 자문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결과는 역시 면책코드 F. 대영 씨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자문의가 소속된 병원입니다. 보험사에 얘기를 한 게 의료 자문의가 누구냐 이제 얘기를 했었죠. 왜 내 병원이라고만 돼 있고 자문의가 누군지는 안 알려주냐 했더니 그거는 개인정보상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했냐. 선정하는데 나한테는 어떠한 공개도 없었고 어떤 권리도 없지 않았냐 했더니 금강원으로부터 뭐 인증받은 의료자문 대행업체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자문의 소속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준호의 의료 자문을 맡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료 자문 진료과는 역시 정신과였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교수님께 직접 쓰신 건 맞으세요? 맞아요. 직접 썼어요. 여기에 뭐 제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절대 넣지 않죠. 그 얘기를 꼭 넣어주세요. 개인적인 선입견을 내내 반영하지 않는다. 직접 환자를 이렇게 대면해서 진료하지 않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그런 방식 자체인데 이렇게 현재 의료 자문의 형태가 현재까지 의료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애초에. 보험사 계약은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문해서 의뢰를 받아요. 보험사는 이제 선생님 자문 결과를 최우선의 근거로 이제 보험금을 중단하는데 그래요? 여기 이런 사실 좀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제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쓰인지는 저도 알지는 못해요. 노래가 오면 딱
객관적인 의학적 답변만 드리는 걸로 저는 제 역할을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 과정은 잘? 잘 모르죠. 의료자문 중개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의료자문의를 섭외하고 진료과를 선정하는 일까지 중개업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의료자문의서 관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 직원분들 아니세요? 지금 다른 분야 쪽이시거든요. 병원이나 과 같은 거 정할 때 보험사에서 정하는지 업체 측에서 정하는지. 그건 보험사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장은 업체에서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랜덤으로 돌려서 지정이 딱 고정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자문 과정 자체에서는 거의 다 그냥 중개업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아니, 뭐 드리면 저희 저 그냥 사실 확인차만 여쭤보는 거예요. 의료자문의가 소속된 병원들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의료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병원 차원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교수님들 개인 차원에서? 교수님들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담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이제 딱히 관리되는 그런 건 없어갖고. 의료자문 어떤 요청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관여하지 않고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아, 모든 병원이 다 그렇구나. 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병원 네. 내부에서는 기록이란 게 이제 전혀 안 남는 거네요. 그러면 의료자문 대해서는 지금 예,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없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네. 환자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어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그 진단에 부딪혀서 환자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이름 모를 의사의 소견이 붙었을 때 소견이 진단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벽 1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김민정 씨는 매일 5시간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보험사가 제안한 의료 자문을 거부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뇌병변이 있는 아들의 재활치료비에 언어지연이 있는 딸의 치료비까지 그 비용만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타야 돼요. 5시 반 전에는 돌아야 돼요. 그 시간 넘으면 이제 출근 시간이라서 엘리베이터 겹치면은 또 피해가 가지고. 두 아이 모두 보험에 가입했지만 의료자문 거부 후 보험사는 아들의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한 3시 되면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요. 3시 되면. 3시? 네. 그때는 이렇게 못 뛰어요. 그래서 초반에 확 뛰면서 조금 하고 3시 되면 힘들어서 그때는 조금 걸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일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이제 의료자문 동의 안 해서 부지급되면서부터 그때 시작했어요. 이제 작년 8월 정도. 작년 8월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 후 아들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딸마저도 주 4회에서 주 3회로 치료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줄일 수는 없었어요. 네, 더 줄이기에는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네. 차라리 일을 하나 더 해서 했으면 몰라도 치료 이제 매해 오늘은 뭘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런 걸 다 기록하면서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아이가 성장해가는 것도 다 보이니까 하니까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크겠구나 그런 거 이제 희망을 걸고 남들보다 느려도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엄마가 치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쪽. 민정 씨는 주치의의 진단보다 의료 자문을 더 신뢰하는 보험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 볼까? 내 주치의보다 더 낫다는 그 의사한테 가서 자문을 간다는 그런 걸 증거를 좀 달라. 그럼 나도 이제 의료자문 동의도 하고 보험사들이 원하는 심사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했더니 그거는 이제 동의 이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자문 가면은 너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동의할 수 있겠냐. 어린이 보험 가입률은 85%가 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큰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후 부지급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은 10% 내외. 하지만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50%가 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보험 분쟁의 불씨가 된 의료자문 제도, 과연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보험회사랑 컨설팅 업체가 소통을 하고 컨설팅 업체랑 병원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데요. 근데 그 병원의 의사들이 어떤 결과값을 줬을 때 보험회사가 이제 그 서류를 받아보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문업체는 의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갑은 사실은 보험회사이겠죠. 보험회사에서 뭐 원하는 답이 있겠죠. 있으면 자문회사에서는 그걸 맞춰주는. 어떤 대학병원에 이게 좀 되더라. 이 교수님이 이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의료자문을 하고 있는 한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양식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스무고개처럼 그 보험회사에서 내는 질문들을 쭉 답하다 보면은 대개는 의도된 것처럼 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질문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사의 수익.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병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병이 큰 문제가 없는 병이다 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선택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소견은 큰 병이 아닌 것처럼 써주면은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직접적인 말로 하나요? 대면으로? 구두상으로 하죠. 증거는 안 남죠. 뭐 팀장급 이상 본부장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해서. 의료자문 중개업체에서 일했던 윤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의료자문 중개업체는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료자문이라는 걸 진행했던 초창기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으로 따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그 사업이 이제 성장해가면서 경쟁자도 생기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도구로 사용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자문이 안 나오면 그 자문회사는 탈락시킬 수도 있는 거고 틀을 자기네들이 보험회사가 만들고 규정을 따라 만들고 그 규정에 든 부분을 자문회사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 자문으로 버는 수입이 그 병원 월급보다 두세 배가 많다면 어떤 회사가 그 유혹을 뿌리치겠어요? 쉽지 않죠.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순간에도 거대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수로 높은 실적을 올린 보험사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자문을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 자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 보험회사로부터 황당한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대학병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관계자로부터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이제 그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 보험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급 심사 지침과 제가 그 작성하는 이 진단서가 그 많이 상충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그런 문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해 진단한 내용들이 과잉 진단이 아니냐고 거듭 묻습니다. 의사의 진단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 증거에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이런 저기 그 진단을 하지 말라고 그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건 과잉 진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선을 넘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자문중개업체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회사한테 보험회사는 무조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자문 안 바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엮어갑니다.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죠? 고발할 수 있죠. 소송이든 수사기관에 의뢰하든 할 수 있죠. 괴롭힌다는 거죠? 네. 자기가 이익이든 지든 보험회사가 이익이든 지든 안 줘도 보험회사는 손해가 없거든요. 의료자문 회신서마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구. 이 회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회신서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할 땐 진단서보다 우선시된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억울한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 금융감독원. 하지만 민원을 내도 그 결과를 듣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준호의 의료자문 과정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을 듣고 싶었던 박대영 씨. 금감원 민원도 11월에 같이 넣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처리 중으로 계속 여쭤고 있어서요. 예, 이건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시고요. 제가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네. 2023년 4월에 신청하신 분들 그 검토되고 회신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5, 6, 7, 8, 9, 10, 11 이렇게 순서대로 해드릴 건데 네네.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 최소 12개월 정도 걸리시고 있습니다. 12개월이다요? 예, 많이 기다리셔야 되십니다. 모든 기관이 금감원 때문에 답변을 안 합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도 금감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사건을 그냥 종결시켰어요. 금감원 결과에 따라서 갈 것이지 소비자 보호 센터에서 할 게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금감원 결과 때문에 지금 일단 모든 게 스톱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것도 금융감독원의 역할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분쟁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의료자문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자문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보험회사에서 대놓고 민원 넣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 넣으면 적어도 한 1년은 걸려야 됩니다. 1년 걸려서 듣는 말이 제3자 의견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열이면 열 건 다 그렇게 났습니다. 제3자 의견을 듣기 가기 위해서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지난 12년간 보험회사로 옮겨간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출신 임원은 65명. 그중 절반 이상이 감사 업무를 하는 보직으로 이동했습니다. 관료 출신이 한 164명 정도 됐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금융감독원 이제 보험조사국의 국장 아니면 소비자보호센터 국장 뭐 검사국의 팀장 뭐 검사기획 팀장 이런 식으로 소비자와 보험검사 관련된 직무를 주로 맡았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얘기, 보험회사의 얘기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거냐를 냉정하게
포청천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팔이 자마 보험회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오해를 사는 게 보험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거의 다 가버리니까 소비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국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국가가 안 하고 있어서 그 공간에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들어온 보험이거든요. 그럼 이 보험이 그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점이어야 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몇 푼 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실손보험을 받아가려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이런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아내는 데 있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했다면 그걸 얼마나 해소해주고 있는지 또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험은 하나의 금융 상품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이 걸렸을 때 약관상의 치료비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건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약관과 주치의 진단이어야 할 겁니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팬데믹 시기 처음 경험한 환경에 우리가 미처 아이들을 눈여겨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담 없이 치료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도 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